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아, 금리 또 급등할 것인가 이런 공포감. 아, 다시 한번 또 뉴욕 증시 휘청이는 모습이었죠.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오늘 가만히 있기 좀 어렵네요. 아, 다소 밀려나오고 있습니다. 아, 코스피만 해도 장 초반에 뭐 아, 2400선 다시 이탈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가 다시 지금 위로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아,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락권에 머물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1%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화요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밤 뉴욕 3대 지수가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지금도 양시장 모두 다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특히 2차전지 그리고 대형 종목들이 좀 지수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애플페이 국내 도입 이슈에 따라서 관련주들, 또 유통주들도 좀 좋은 흐름 가져가는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 흐름 반영해서 오늘도 대진표를 짜봤으니까요. 내가 가진 종목들, 또 내가 갖고 있지 않아도 관심 있는 종목들 좀 잘 살펴보시면서 포트를 좀 재정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영일 전문가님 그리고 알파프로 전략팀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하는 8개의 특징 줍니다. 지금부터 대진표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유통주들부터 운을 떼보겠습니다. 아, 이마트와 BGF 리테일인데요. 오늘장 주가가 바짝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럴만도 한 게 증권사의 호평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먼저 이마트는요, 아, 수익성 개선 전략으로 선회를 하고 있다라면서 내년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날 것이다. 아, 구체적으로 이런 전망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BGF 리테일도 당장 4분기를 봐도 이전 분기에 이어서 양호한 실적 모멘텀, 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 엔데믹으로 인한 수혜와 또 인플레이션 영향에 따른 반사이익까지 여기도 평가가 좋습니다. 자, 1라운드 이마트와 BGF 리테일의 대결 기대를 한번 해주시고요. 네, 1라운드 각자의 모멘텀으로 오늘 상승하고 있는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여행 관련주로 하나투어, 그리고 의료기기와 건강식품 관련주로 케어젠이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하나투어, 최근 중국의 방역 완화 기대감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 상승 탄력 받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하나투어는 일본 실적 향상 기대감 등 이 증권사의 호실적 전망에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케어젠은 개발한 프로지스테롤이라는 혈당 강화 건강식품이 해외 여러 제약사들과 독점 계약은 물론 아마존에서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품절됐다는 소식에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은 2라운드를 기대하시죠. 자, 그리고 이어서 3라운드 가보겠습니다. 아, 제약바이오와 조선의 대결인데요. 먼저 SK그룹을 대표하는 제약바이오 종목인 SK바이오사이언스에 아, 상장할 때만 해도 뭐 엄청난 기대감이었지만 지금 주가는 고점 대비 무려 70% 이상 빠졌습니다. 아, 바닥권에서 좀 기어가는 동안에 이제 슬슬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이 대형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죠. 여기 좀 공식 초청되었다는데요. 주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궁금해지고요. 자,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보시면 사실 조선 쪽도 올해 참 주목 많이 받았다가 최근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었죠. 아, 게다가 이 파업 이야기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오늘자 보시면요, 예정된 파업이 유보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대 현대중공업의 대결, 잠시 후 3라운드 기대해 주시죠. 네, 4라운드는 결이 다른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한국정보통신, 이 금융당국이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마치고 내년 초에 국내 출시 예정이라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죠. 한국정보통신도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편 세종공업은 최근 방한한 사우디아라비아 농촌주택부장관이 LG CNS 쪽을 접촉했다는 이슈에 이 세종공업의 자회사와 MOU를 맺은 사실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대진표를 간단히 좀 공개를 해드렸고요. 자, 먼저 오늘 다뤄볼 주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정말 대형 이벤트죠.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전시회 CES 이야기입니다. 내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열리게 되고요. 여기 뭐 국내 내로라는 기업들의 핵심 기술들, 제품들을 선보이려고 정말 난리죠. 아, 지금 모빌리티뿐만 아니고 헬스테크, 게다가
이번에는 뭐 메타버스와 웹 3.0 이런 카테고리까지 추가가 된다고 하니까 더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현우 전문가님, 이 CES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만한 포인트가 뭐가 있을지 이 점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이 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싹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제 뭐 UAM이나 혹은 뭐 드론, 자율주행, 뭐 메타버스 등등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고 왔는데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런데 사실 이 메타버스 쪽을 가장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역시 최근에 메타버스 얘기 자주 해주셨죠. 네,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어제 일제히 조금 강한 차익 실현이 나온 흐름이 나왔습니다. 맞아, 특별히 악재가 있었나 싶긴 한데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기는 했었죠. 아, 애플 그 밀어진다. 네, 밀어진다라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살짝 이제 기대감이 이제 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너무 내려오길래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다른 종목군들, 뭐 이제 자율주행이나 혹은 뭐 드론, UAM 등등 해가지고 이제 다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수급이 차오르는 섹터는 저는 당장 이제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방향성 자체는 이제 다음 주에 FOMC 지나가고 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기대감이 차오를 수 있다라고 이제 여겨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번에 이제 이 CES를 주관하는 이제 이 기술협회에서 가장 또 이 기대가 되는 분야, 그리고 이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를 모빌리티 쪽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뭐 모빌리티다라고 한다면은 뭐 자율주행이나 혹은 이제 UAM 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뭐 이제 UAM이나 모빌리티 쪽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당장에 미리 좀 담아놓을 만한 종목은 지금까지는 전무하다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눈치 보기 장세로 좀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외에 지금 당장에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만이 좀 빠르게 좀 수급순환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다음 주 정도 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이 확실하게 조금 바닥을 잡아줄 때 그때 이제 점차적으로 기대감이 차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CES에 대비해서 이제 이 준비해놓을 대응 전략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일단 전체적인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겠죠. 그러다가 이제 한 종목군들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이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드론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UAM 그 다음에 자율주행 쪽 해가지고 한꺼번에 수급이 들어간 섹터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CES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이 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군들마다 순환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CES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당장 이 시장의 이 상황이 약간 불안하다 보니까 수급이 이제 차 있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은 아직 저는 없다라고 느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좀 여유를 갖고 계속해서 좀 지켜보다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급을 밀어넣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 한번 이 노려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이벤트들 내년 1월에 예정이 되어 있다면 빠르면 뭐 11월부터 슬슬 반응이 오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시장 상황이 좀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약간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돼서 UAM 뭐 아니면 자율주행, 메타버스, 로봇 여러 가지 기대할 만한 것들이 있겠지만 이 중에서도 어떤 곳이 더 눈에 띌까 약간은 좀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태균 팀장님, CES 관련해서 미리 좀 담아봐야 할 섹터나 종목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조금 전에 보니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되게 많은데. 맞아요. 근데 우리가 중국식 가도 메뉴가 많아도 먹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짜장면, 짬뽕. 짬뽕, 아니면 잡채 반, 탕수육.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많아도 시장에서 뭘 볼까라고 보게 되면 아까 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 메타버스. 메타버스인데. 근데 이번에 애플 같은 경우에 이게 연기가 된 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1세대 같은 경우는 이미 테스트 버전이라고 애플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초기 작은 초기 작은 패스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2세대가 이제 본 완성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애플 1세대 들어가는 이제 이 올레도스 같은 경우에도 소니에서 공급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다른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도 중국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하는 빈도가 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언제 나오냐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어쨌든 한다라는 거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시고 그러면 이제 XR
기기 같은 이런 것들이 아마 공개가 되게 되면서 얼마만큼 기술이 진보가 되느냐 볼 건데, 그러면 그와 관련돼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레도스. 그러니까 저는 그 멀티플렉스 간지 좀 오래됐는데 네. 거기 가면 3D 안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약간 쓰면 좀 어지럽고 좀 멀미날 것 같더라고요. 네. 저만 그런가요? 그런 분들이 저는, 있더라고요. 네. 저도 못 쓰겠어요. 아, 그런가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쓰겠는데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많은 양의 어떤 데이터 용량이 오기 때문에 이게 약간 어지럼증이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올리드 같은 경우에 조금 초고해상도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예요. 5G망을 이용해서 그 통로를 넓혀주거나 아니면은 이 올리드를 초고해상도로 가거나 아하. 해야 되는데, 5G는 아시겠지만 이음 5G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예.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 이제 메타버스 디스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메타버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제 올레도스 많이 들어보셨죠. 마이크로 올리드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예. 예. 요거를 진행할 건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 네. 미국이 중국 쪽 규제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혜는 이제 따라오는 놈을 제끼는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네. 그래서 내년에는 디스플레이 좀 봐야 되니까 생각이 와, 들고. 드디어 LG 디스플레이 좀 알아요? 드디어? 그리고. 정말 안 가는데. 저 이전에 모건 스탠리가 네. 우리나라에 IT 두 개 픽을 했거든요. 뭐죠? 두 개가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요. 어허. 그래서 그때는 제가 LG 디스플레이 왜 픽을 했지? 그렇죠. 저도 긴가민가 했거든요. 근데 이 올레도스를 파보니까 아, 하고 대중규제 아. 있군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적자가 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아. 올레도스용 증착 장비를 네. 이제 LED 디스플레이 쪽으로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BOE 이쪽으로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시고 야스 같은 경우에는 야스. 이제 LG 디스플레이 증착원을 공급을 하고 아, 있고요. 야스도 오랜만에 얘기하네요. 네. 그죠. 이게 새로운 면이에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가온 미디어. 요거는 XR 솔루션 전문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차트가 딱 제가 좋아하는 차트 패턴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원 하나 꼽사리 꼈어요. 알겠습니다. 야, 지금 CES 수혜주 얘기를 네. 말씀드리고 있는데 구체적인 종목까지도 와. 차근차근 다 풀어주셨습니다. 굉장하십니다. LG 디스플레이, 네. 야스, 선익 시스템, 가온미디어 이런 종목들을 네.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힌트까지 여러분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CES 다가오는 초대형 이벤트에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좀 한 발 앞서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힌트 좀 얻어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대진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8강의 1라운드 대결인데요. 오늘장 갑작스럽게 또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마트 대 BGF 리테일 유통주의 대결로 가보도록 하죠. 자,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이마트 대 BGF 리테일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어제 네. 오랜만에 좀 피자를 시켜 먹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피자를 시켜 먹는데 네. 아뿔싸 콜라가 네. 포함이 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편의점으로 콜라를 사러 갔는데 예, 예. 하나에 3,800원이더라고요. 콜라가요? 1.25리터가. 아, 콜라가 진짜 오랜만에 네, 들어와요. 오랜만에. 저도 정말 오랜만에 편의점 가서 샀거든요. 보통 예. 이제 오니까. 네. 그래서 오랜만에 편의점 가서 콜라를 사는데 하나에 3,800원.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밥값에 육박한 그런 가격이 아닌가. 무슨 일인가요, 이게 아, 도대체. 그만큼 이제 물가가 옛날 짜장면 가격이 네,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예.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종목 같은 경우에 물가에 굉장히 조금 이제 연동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부분은 BGF 리테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삶에서 묻어나오는 선택 BGF 리테일을 선택해 주셨고요. 네, 동태근 팀장님 최근에 마트 가셨나요? 편의점 가셨나요? 저는 마트 갔어요. 아, 마트 가셨어요? 비싼 거 드시네요. 저기 이마트 가면 노브랜드 탄산수 980원 하잖아요. 아, 980원 너무 좋은데요? 저 그거 두 개씩 사서 먹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럼 비싸... 선택은 또 어디로 가지실까요? 당연히 노브랜드가 아니라 이마트요. 아, 오늘 이렇게 콜라 가격을 네. 상세히 알게 되네요. 자, 두 분의 선택이 콜라로 귀결되게 각각 좀 나뉘었습니다. 네. 이마트 골라신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설명 좀 더 들어볼게요. 네. 김영규 전문가님. 콜라는 한 2,000원대 생각하고 갔는데 많이 손해보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일단은 이제 사면서도 이게 예. 맞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지금 현재 시장에 이 수요, 이 소비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런 유통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산업 전반에 이 소비 심리가 상당히 좀 주요하게 어느 정도 연관을 끼친다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당장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 이마트 같은 경우에 이제 수익선 개선을 위해서 판매 전략을 약간 이제 재고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물가 상황에 오히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종목 다 어느 정도 이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시장 상황에서 약간은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BJF 리테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금 이제 보면은 아무래도 최근에 밥값이 또 1인 이 점심값이 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요즘 무서워요. 워낙에 이제 물가가 좀 비싸고 편의점 도시락들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편의점 도시락들도 많이 먹고 있으니까 그것도 비쌉니다. 물가 생각하면 그것도 되게 싸. 물가 생각하면 그렇죠. 물가 생각하면 싼데 저도 이제 이따가 합정에서 또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서 예, 도시락을 먹어야 되나 아니면 이제 식당을 가야 되나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굉장히 이 밥값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그렇죠. 지금 워낙에 이제 고물가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이 편의점의 이러한 수요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만약에 이번에 FOMC가 이제 뭐 약간은 긴축 속도를 좀 빠르게 한다 혹은 이제 이 경기에 대한 약간 우려감이 좀 심화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방어적인 성격을 띌 수가 있겠죠. 그럼 네. 이제 오히려 약간은 이 안정적인 수급들이 쏠릴 수가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그렇죠. 워낙에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대응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방법들은 어느 정도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를 좀 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결국에 저는 이제 유통 쪽은 이 오프라인 쪽보다는 온라인 쪽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온라인 쪽은 완전하게 좀 살아나는 모습은 보이기가 힘들다라는 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역시나 상대적으로는 BJF 리테일 쪽이 조금 더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BJF 리테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께서는 네. 이마트 골라주셨는데 네. 노브랜드보다도 아무래도 좀 약간 저점의 메리트 이런 걸 좀 강조하신 걸까요? 전 GS페이스거든요. 아, 저는 그래요? 보여주시네요. 처음 봤어요. 저. 혹시 CEO 멤버십 쓰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쓰는데 저는 GS 단골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마트는 또 왜 골라주셨을까요? 이마트는 네. 이제 노브랜드. 아, 노브랜드 노브랜드요. 노브랜드 자주 이용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마트 의무 휴업 규제 완화이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이거 꽤 지금 벌써 몇 달 된 건가요? 좀 오래됐는데요. 아직 뭐 지자체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 기대감은 있잖아요. 이게 여기다 또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 예전에 2012년도 이전에 24시간 했었잖아요. 네네. 우와. 그러면 아,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저번 기억나요? 너무 어렸었나 봐요. 그 말씀 이어가 주세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그때 그 여름에 있잖아요. 덥잖아요. 네. 그러면 네. 마트 가면 에어컨 빵빵이 틀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12시 넘어서 한 바퀴씩 돌고 놀다가 네. 그러면 새벽 4시쯤 가면 이제 좀 덜 덥잖아요. 그럼 예. 시원하게 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나 살 것도 사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저는 의무휴업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즐거움도 있으면 좋겠고 그 원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청원이 좀 들어왔고 그리고 했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마트를 못 가게 한다고 이 사람들이 전통시장 갈까요? 안 가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마트가 주차도 편리하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삐끼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예. 거기다 요즘에 또 2+1, 뭐 1+1 이것도 자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유도 싸요. 노브랜드가 1,580원이거든요, 1리터가. 네. 그렇기 때문에 싸게 잘 살 수 있고 물론 전통시장만의 어떤 매력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게 서로 공존을 해야지 한쪽만이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높은 것보다는 이제 바닥에서 돌아서주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의무협 규제 완화 얘기가 원래 7월달에 한번 나왔었는데 나왔다가 반짝 올랐다가 이게 쏙 들어가게 되면서 주가 다시 빠졌거든요. 맞아요. 근데 다시 이제 규제 완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하고 이제 또 추세를 전환시키지 않을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마트 노브랜드. 노브랜드 사랑.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마트 대 BJF 리테일 이 지금 두 분의 실제 경험담을 저희가 들어봤거든요. 네. 아마도 여러분의 선택도 경험이 많이 그렇죠.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선택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떨까요? 네. 아, 이마트를 많이 가시나 봐요. 61%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마트 4강으로 올려보도록 하죠. 네, 정태근 팀장님께 노란색 옷을 좀 선물 드리고 싶네요. BJF 리테일관에서 가격 전략 네.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를 잡아볼까요? 일단 BJ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전 고점까지만 너무 크게 보지 않고 21만원 수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BJF 리테일관에서는 전국점 근처죠. 21만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두 번째 라운드죠. 2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하나투어 대 케어잔의 대결인데요. 자, 먼저 하나투어 여행주죠. 아, 중국의 봉쇄 정책 완화 기대감에 따른 리오프닝주 강세에 따라서 이 종목도 요즘에 쭉쭉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케어잔 보실까요? 아, 펩타이드 기반 바이오 기반인데요. 이 자사 제품인 프로지스테롤이 이라크 FDA 건기식 제품으로 등록됐다는 소식. 이에 따라서 오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대 케어잔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님, 네. 두 종목이 좀 너무 성격이 달라서 네. 어느 종목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노란색은 이제 신은사님이 입으신 거 그러네요. 대신 입으신 거 맞네. 대신 입어? 그런 브랜드 가시는 것 같은데요. 저 옆에 있는데도 몰랐어요. 저는 하나투어. 하나투어. 네, 알겠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의 선택은 하나투어였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선택은요? 저는 케어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좀 두 분이 다르네요. 네. 자, 그러면 먼저 하나투어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팀장님, 아, 하나투어 골라주신 이유는요? 네. 이게 둘 다 지금 보면 차트가 좀 틀어지고 있는데 맞아요. 이게 위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화면도 나오고 있지만 이게 차트를 넓혀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투어는 이제 좀 덜어서는 느낌이 들고 네.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올랐다가 되돌림 현상 같은 그러네요. 제 개인적인 판단인 거네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하나투어를 좀 선택을 했고요. 일단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테마가 좀 빠르게 순환매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바이오 관련 종목도 좀 강세인데 뭐 SCM 생명과학 같은 것들 이틀 상한가 같다는 것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바이오 테마에 좀 편승해가지고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전고점 돌파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해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왔고요, 갑작스럽게. 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아마존에도 들어갔던 얘기가 있는데 이제 입점을 했잖아요. 입점을 했는데 수수료가 제가 보기 너무 비싸요. 판매 수수료가 절반을 줘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판매 수수료 절반이에요? 네. 판매 수수료 50%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들어가서 얼마만큼 또 판매고가 많이 올라가는지 그런 그러니까. 아마존에 입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은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얼마만큼 많이 판매를 하느냐, 이런 부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채팅 많이 올려주시는데, 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많이 올려주세요. 맞아요. 많이 올려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답변. 키를 또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그니까요. 궁금한 거 여쭤보시니까 키를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사이다 가격 여쭤보고 뭐 이랬지 않을까. 네. 우려감이 좀 듭니다. 그러다가 저 뒤에 보니까 노블도 네. 홍보대사 이런 얘기도 있던데. 홍보대사는 아니고요. 다시 이용할 뿐입니다. 네. 이 시간에 참 대화 네. 주제가 다양해졌어요. 맞아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정태규 팀장께서는 하나투어를 골라주신 네네. 상황인데요. 저희 반대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효정 전문가님. 케어잔 가주셨어요. 이 단기간에 좀 빨리 올라왔는데 아직 또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전 시장에서 지금 현재 헬스케어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갖고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역시나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 단기 트레이딩 쪽에 좀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동력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말씀드렸지만 이 12월 달에 여전히 1월에 이 학회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살아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또 이 사우디 쪽에서 또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헬스케어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 네. 한국의 이제 헬스케어 기술에 대한 이런 이제 이야기들 많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또 계속해서 좀 탄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보게 되면 의료기기 쪽도 굉장히 좋은 상승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네. 임플란트 쪽도 굉장히 좀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저는 지금 이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다 어느 정도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케어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프로지스테롤에 대한 어떤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 아마존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탄력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이뿐만이 아닙니다. 뭐 말레이시아나 이제 뭐 UAE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이런 공급 계약을 좀 맺어 나가면서 여전히 수주 건들 상당히 이제 많은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제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이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국어에서 충분히 이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 판단을 해봤을 때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한 바퀴가 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또 하거든요. 왜냐라고 하면 지금 이제 하나투어는 이 내년의 수익성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잖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이 항공에 대한 수요는 좀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리고 이제 여행 상품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인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약간은 이제 이쪽 이 어느 정도 한 바퀴가 돌았다라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제 중국 관련주들 상당히 좀 많이 돌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항공주나 여행 쪽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 바퀴가 돈 섹터는 아무래도 잠시 쉬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이 바이오 쪽이나 헬스케어 쪽은 저는 이제 다가올 섹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길게 보지 않고 짧게 봤을 때
다가올 섹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한 차례 흐름이 지나간 이 여행이나 항공 혹은 이제 뭐 중국 관련주들보다는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더 이 단기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쪽인 케어젠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케어젠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투어와 케어젠 한 표씩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이 두 종목을 바라보고 있으실까요? 자, 선택의 결과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떨까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와우, 이거 박빙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한참 정말 잘 달려가고 있는 케어젠 여기가 조금 더 빨랐나 봐요. 자, 54% 근소한 차이에 우위를 가져가면서 케어젠이 이렇게 사각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투어 관해서는 가격 전략, 정태근 팀장님 얼마로 잡아야 좋을까요? 네, 하나투어는 일단 저는 6만 5천 정도 좀 보고 있거든요. 이게 한 241선 부근이에요. 그래서 241선이 어찌 보면 장기 추세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장기 추세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가라기보다는 분기점.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만 5천 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투어 목표가라기보다는 기준점을 6만 5천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8강의 세 번째 라운드, 결이 다른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시죠. 이번에는 제약바이오와 조선의 대결입니다. 자, 먼저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주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슬슬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큰 이벤트가 다가오면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 조금씩 스며드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조선 쪽에 현대중공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선주들도 요즘에 좀 많이 쉬었다가 지금 보면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특히 현대중공업 오늘장에서는요. 파업과 관련된 이야기 유보가 됐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와 현대중공업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김용일 전문가님, 바이오로 가야 할까요? 조선으로 가야 할까요? 방금 이제 바이오 좀 좋게 말씀드렸는데 현대중공업 가도록 하겠습니다. 변명은 조금 이따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정태근 팀장님은요? 저도 현대중공업. 그렇습니까? 네. 이번에 그러면은 이게 바뀌신 게 아니라 현대중공업이 그냥 좋은가 봐요. 자, 그럼 김용일 전문가님, 현대중공업이 더 지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 뭘까요? 일단은 바이오 쪽은 네. 확실하게 무언가 좀 있어줘야 되는 상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케어젠 같은 경우에도 프로지스테롤에 대한 이제 시장의 관심도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확실하게 그렇죠. 또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무기가 있어요. 네. 무기가 있는데 지금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네. 무기가 있었는데 이게 네. 알고 보니까는 이제 뽑았더니 그냥 네. 김밥이었다. 왜 검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말랑거려 있는 거죠. 네. 이제 이 무기 자체가 백신이라는 네. 코로나 백신이라는 무기였는데 얼마 전에 생산 중단이 됐잖아요. 네. 역시나 지금 이제 코로나 엔데믹으로 이제 향해 가면서 이러한 부분들 주요 이제 캐시카우로 삼았었던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어느 정도는 이 소멸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새롭게 무언가 성장 동력 혹은 이제 캐시카우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좀 찾으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이제 굉장히 좀 핫했었던 이 독감 백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생산을 시작을 한다라든지 새롭게 이제 캐시카우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이 시장 상황이 워낙에 조금 불안하고 그 다음에 네. 이슈가 될 수 있는 쪽에만 몰리다 보니까 성장 동력을 찾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이제 가시화되는 것은 없으니 지금 현재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무언가 좀 이 탄력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전 같으면 사실 차트 이렇게 내려왔으면 이거 잃을 것도 없는데 이거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거 너무 소외됐다 안 가게 돼요 오히려 더. 그렇죠.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네. 시장에서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거리는 분명하게 있다라는 점. 물론 이제 최근에 파업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상당히 깊었는데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좀 유예가 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내년에 좀 접어들면서 해운 쪽과 조선 쪽은 분명하게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네. 이제 내년에 넘어가면서 이 LNG 선에 대한 물량들은 어찌됐든 계속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미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타사 대비 어느 정도 이제 흑자 전환을 좀 이뤄놓은 상태고 흑자 폭을 계속해서 좀 늘
늘려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는 이 저가 어느 정도 조금 크게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지금 이제 LNG 선에 좀 집중할 것이다. 다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 조선 쪽은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슬슬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분명하게 추세를 꺾어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아무래도 확실하게 캐시카우를 조금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바닥에서 모아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 수익에 대한 보답은 분명히 줄 것 같거든요. 예. 때문에 현대 상태에서는 현대중공업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는 동안에 채팅창에 한 가지 질문이 올라왔는데 와, 별게 다 올라오네요. 퀵딱개법 짭순님께서 왜 김밥을 뽑는 거죠? 무도 아니고? 제가 이따가 사실 네. 밥 먹으러 갈 때 김밥 천국 가려고 해가지고 김밥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 궁금증을 이렇게 바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좀 구체적인 것들도 한번 여쭤보세요. 물론 관련된 내용이요. 자, 정태현 팀장님 선택의 이유 들어볼게요. 이렇게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즐기시자고요. 시장도 안 좋은데 좀 즐겨야죠. 네, 우리가. 즐겨야겠죠. 예. 일단은 길게 봤을 때 네. 어느 쪽이라도 가망성이 높을까라고 보게 되면은 일단 현대중공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탈락할 것 같으니까 저도 SK바이오사이언스 좀 말씀드릴게요. 아,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여기가 지금 차트가 이제 하락을 하다 누웠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나쁘진 않은데 좋은 건 없네. 이러다 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구나. 좋은 게 생기면 당연히 제가 뭐 좋게 얘기 안 해도 가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슈는 솔직히 좀 많이 우려 먹었지 않습니까? 네. 뭐 저는 고기를 먹을 때 한 번 먹을 때 한 1kg 정도 먹기 때문에 소고기를 네. 소고기도 세 번 연속 먹으면 물려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배불러 먹으면 다 물려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 먹어도 맛은 있지만 세 번 연속 이렇게 저처럼 먹으면 네. 물립니다. 코로나는 그리고 네. 너무 많이 말해서 요즘엔 그 반응이 정말 없더라고요. 이제 시즌 같은 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아, 맞죠. 예. 네. 시즌이 기억 속에 사라져 버리고 이제 아무도 코로나 슈퍼스타였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슈퍼스타 초대박 스타죠. 그렇죠. 그랬었는데 이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리고 HMM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상당히 잘 갔었는데 지금도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네네네. 그렇듯이 이게 항상 뭐 증시도 유행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그 앵커님께 말씀하셨듯이 소외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와서 또 코로나 되게 좀 많이 걸리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자칭 그래도 바이러스는 좀 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바이러스를 솔직히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이 바이러스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 엠벨롭이라 그래가지고 단백질 구가 있거든요. 네. 그 단백질 구 안에 그 단일 가닥의 mRNA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렁이처럼 이렇게 단일 구조돼 있거든요. 네. 그 밑에 연기서열이 이렇게 내려 이 수염이 있는데 이게 연기서열이에요. 예. 이 연기서열의 순서가 바뀌는 게 화학적 반응이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변이라 그래요. 네. 근데 이거를 규칙 있는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이 규칙 있는 변화를 미리 예상을 하시는데 네.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어요. 어제는 기분 좋았던 여자친구가 오늘 또 예. 어떤 반응을 볼지 알 수 없는 그런 이렇게 정말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네. 트라우마 있으신가요? 갑자기 오한이 듭니다, 지금. 어떡하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이해, 제일 예. 이해하신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은 네. 공감 못 하시는데 제일 공감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연기설이 바뀌는 걸 변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이 구 밖에 우리가 스파이크 프로틴 해가지고 이렇게 돌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 폐에 있는 S2 효소에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바이러스 백신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아쉽게도 불행하게도 여기도 변이가 생기다 보니까 네. 지금의 백신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올해 감기 걸렸다고 해서 내년에 감기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군요. 네. 계속 알 수가 없으니 계속 변이가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대한의사협회 분들께 먼저 죄송하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요새 뭐 독감 사과 백신 뭐 백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상술이라 생각해요. 아, 의미 없다. 네. 왜냐하면 올해 걸던 감기 내년에 또 걸리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걸리면 또 걸리잖아요. 변이 계속 생기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전에도 한 4주 전인가요? 그때 이제 코 전망 얘기하면서 이렇게 코 스파기 유지 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차라리 그게 더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겨울에는 뭐 코로나 마스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KF94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몇 마스크 정도 쓰면서 코를 습하게 네. 잘 유지하면은 감기 잘 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볼 때는 백신 맞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면역력을 네. 기르는 게 전 더 낫다라고 봐요. 저 지금 요즘에 건조해졌거든요. 네. 조심을 해야 되겠군요. 습하게 유지하세요. 마스크 잘 쓰시고. 알겠습니다. 네.
닥터 정님께 네. 진달리게 받아봤습니다. 오늘 좋은데요? 아, 종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네. 아, 의학 상식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상식도, 네. 자,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SK바이오사이언스 그래서 좀 아직 안 된다. 네. 모멘텀이 없다는 거죠. 모멘텀이 없다. 네. 이게 네. 자꾸 3000포로 빠져가지고. 알겠어.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두 분 다 결과론적으로는 지금은 현대중공업이 좀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선택이 현대중공업인데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어땠는지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역시 네, 확실하군요. 70% 가져갔고요. 현대중공업 4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SK바이오사이언스 관해서는 가격 전략 누가 될지 볼까요? 김영일 전문가님. 네. 네, 살짝 고민했습니다. 네, 95,000원 SK바이오사이언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네. 생각하신 거예요? 주저바이러스 걸린 거예요. 주저바이러스. 주저바이러스. 예. 저것도 백신 있나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 관한 가격 전략은 95,000원으로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고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죠. 애플페이 관련 모멘텀과 사우디 관련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대 세종공업인데요. 한국정보통신은 뭐 얼마 전부터 좀 계속 이야기 나왔죠. 애플페이와 관련된 이야기로 주가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세종공업 수소 관련돼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인데 요즘에 네옴시티 쪽으로도 엮여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과 세종공업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김현일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나을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야기거리가 조금 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정보통신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정보통신 김혁일 전문가의 선택이고요. 네, 정태근 팀장님 왜 한숨을 쉬시는 거죠? 또 엇갈리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전 세종공업.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대결들이 흥미진진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김혁일 전문가님 한국정보통신으로 골라주신 이유 들어보죠. 일단은 세종공업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 오늘 이 탄력이 나온 부분은 사우디 관련돼서 이제 또 그렇죠. 네옴시티죠. 그러면서 네. 이제 또 또옴시티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또 시장에 핫한데 정말 한 두 달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두세 달. 또 또옴시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골이죠. 네. 정말 이제 투자자들한테 어느 정도 좀 면역될 만한 그런 이제 수준에 좀 도달했다라고 보여지고 세종공업 이제 사우디발 이슈로 인해서 이제 오늘 상승이 나왔지만 네. 이제 이 추가적으로 이 사우디발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은 어느 정도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히 오늘 테마성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원래는 이제 이 수소 관련된 모멘텀으로 주로 움직이죠. 네. 이제 수소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최근에 한번 정부에서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 본격적으로 수소 경제를 좀 펼쳐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종공업 같은 경우 현대차 자회사를 통해서 또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 매출 비중을 수소 쪽으로 한 30%까지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수소 관련해서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이제 탄력을 받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현재 상 상태에서 이 수소에 대한 이야기가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의 시장은 아무래도 주목하는 부분이 1월달에 이제 CES,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 그 다음에 그렇죠. 헬스케어 쪽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당장의 수소는 이야기될 만한 모멘텀들이 부재하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수소에 대한 부분도, 그 다음에 이 사우디 관련된 부분도 추가적으로 탄력은 약간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네.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은 분명히 계속해서 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가 약간은 아직까지는 차익 실현의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은 다른 섹터를 좀 준비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 한국정보통신을 보게 되면 역시나 이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잘 나왔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이 NFC 단말기가 시중에는 이제 유통이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을 하게 되면 이제 NFC 단말기가 좀 이제 유통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한국정보통신이 관련돼서 이 NFC 단말기를 또 판매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수혜주로 이제 엮이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애플페이 관련된 기대감은 저는 추가적으로 이번 달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이제 이 어느 정도 이 애플페이가 상륙을 할 것이다라는 시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기대감은 충분히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예. 오늘 이제 윗꼬리 그리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마 한 차례 정도는 더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이 분명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한 차례 이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좀 집중을 해서 봤을 때 예.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부분은 한국정보통신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한국정보통신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어떤 분이 세종공업 뉘신지라고 하셨는데 세종공업에 관한 설명. 세종공업이 뭐냐 이거 뭐 낯선신가 봐요 네. 이 종목이. 정태근 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방금 다 하셨는데요? 수소 관련돼가지고 아마 이해 좀 하셨을 거예요. 네, 이해 좀 이해하셨을 네. 거예요. 선택해주신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네. 이제 세종공업이 부각되면 한국정보통신을 디스할 수밖에 없는데 네. 디스 살짝 해주세요. 그런데 네. 네. 저는 이제 그 뭡니까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소고기 한 두 번 정도 먹은 지금 느낌이라서 아, 이게 사실 네. 팍 올라왔고 네. 거기서 아 이게 지금 이러고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구간에 어떤 차트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틀려질 것 같아요. 지금 유일하게 지금 아이폰 쓰시는데 네. 애플페이 혹시 쓰시나요? 어 저는 안 쓰고 있어요. 아직 안 쓰고 네. 있어요. 그 괜히 물어봤네. 그 일단 두 번 정도 먹은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애플페이 기대감은 제가 봤을 때 좀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라고 네. 좀 봐요. 너무 웃으니까 저도 자꾸 웃음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웃음 꼭 참고 좀 말씀드리고 네.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애플페이 기대감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좀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들고 해석이 나름이죠 또.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인 수혜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애플페이 얘기하게 되면은 단말기 보급률이 한 7% 밖에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단말기를 과연 누가 공급을 할 것인가? 하드웨어 기기. 네. 그러면 그놈을 잡아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단말기를 만들 만한 이제 후보가 OK포스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네. 있는데 이게 상장이 안 됐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꼬리에 물고 들어가다 보니까 네. 나이스 정보통신이 나오더라고요. 아, 네. 엮이고 엮여서. 네. 나이스 정보통신이 이제 나이스 DWR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나이스 DWR 회사가 예. 또 OK포스의 지분을 56% 갖고 있어요. 어, 예, 그러니까 예. 손자. 나이스 정보통신의 손자. 네. 이런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가네요. 네. 아들도 아니고 손자라 좀 네. 멀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한국정보통신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길게 기간 조정이 나와야 좀 더 갈 예. 수가 있고 여기서 아마 바로 정거 좀 돌파는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런 판단이 들고 이제 앞으로는 어쨌든 애플페이 한다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이게 상용화 될 거고 이제 또 그게 저변을 확대할 건데 그랬을 네. 때 어쨌든 단말기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단말기 설치를 하는 것과 연관성 있는 예. 한국정보통신 똑같은 정보통신이 하지만 한국보다 좀 나이스하게 나이스한 쪽으로 전 나이스 정보통신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정보통신과 세종공업 좀 엇갈렸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선택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 세종공업으로 많이 가셨군요. 한국정보통신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가 봐요. 자 세종공업 사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정보통신관에서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이전 고점 부근 17,500원 선정을 해드리고 완전히 트레이딩의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 완전히 좀 트레이딩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실 것을 말씀 주시면서 가격 전략은 17,5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짝 이상의 월드컵 4강의 1라운드입니다. 먼저 유통주의 대결에서 승리를 하고 올라온 이마트죠. 수익성 개선 기대감, 주가 바닥권에서 슬슬 올라오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이 케어젠입니다. 제약바이오 종목이죠. 제품 프로지스테롤의 호재를 안고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마트 대 케어젠의 대결 지금 만나보시죠. 네, 정태균 팀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저는 이마트. 아, 역시 이마트로 쭉쭉 가시는군요. 네. 네. 자, 정태균 팀장의 선택은 이번에도 이마트입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선택도 그대로일까요? 사실 이제 오기 전에 네. 아예 좀 정하고 왔거든요. 아하, 민주 후보를요? 네, 케어젠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왔기 때문에 예. 케어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많이 와도 안 맞으세요. 그러면 정태균 팀장님 이마트 네. 쭉쭉 가주시는 이유. 케어젠 네. 굉장히 급등세인데 아, 역시 요거 좀 갈 만큼 갔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네. 게 케어젠과 현대중공업이 결승에 많이 올라가면 어떤 걸 선택할까 대해도 궁금해지네요. 오늘 또 반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네. 아, 네. 그거 한번 이따 진짜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표정이 보통 아니거든요, 김혁일 네. 전문가님. 케어젠일 것 네. 같은데요. 이마트. 네.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했지만 의무협 폐지에 네.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있는데 지금 어쨌든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정권 그러니까 정책 관련주 같은 경우에 이 정권 초기에 또 이제 또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뭐 이제 소비 위축이라든지 그리고 코로나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상당히 좀 주가가 안 좋았었는데 네. 지금 최근에 그 중소형 건설사들이 한번 떴었지 않습니까? 네네. 지난주에 떴었는데 거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저평가돼 있다는 게 또 이슈였거든요. 맞아요. 주로 네. 그래서 아마 마트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예. 아마 가격이 많이 싼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어쨌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의무협 폐지 규제 완화 관련돼서 얘기가 현재 나올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된다라면 이
마트 관련주였던 투자 심리가 좀 바뀌게 되게 되면서 반등 시도를 하게 될 거고 예. 정말 뭐 각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틀려지긴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풀리게 된다라면은 매출에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틀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냐 할 수 있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 25일이 휴업일이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런 날 장사하게 되면은 아,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이런 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게 되면은 이틀 이제 의무 휴업 폐지를 하게 되면 상당히 저는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봐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또 SSG가 우승해가지고 또 네. 이마트 또 행사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거 놓치면 안 된다. 네. 사람 바글바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요즘에 매출이 이번에 4분기도 한번 잘 나오지 않을까? 네. 뭐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마트를 골라주신 이유 한번 들어봤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케어젠, 프로지스테롤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인가 봐요. 네. 일단 저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가장 좀 중요하게 봤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엔 중국 관련주들이 일제히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차액 실현이 나오면서 저는 이제 헬스케어, 바이오 쪽으로 살짝 넘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이번 달은 아마 극심한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은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순환이 나오는 종목군들마다 굉장히 또 잘 대응을 해야지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네. 오늘부로 어느 정도 이 헬스케어, 그다음에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살짝 넘어가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케어전은 지금 현재 거의 대장의 성격을 띄고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탄력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헬스케어 혹은 이제 바이오 쪽도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이 될 겁니다. 때문에 같이 보자라는 의미에서 저는 케어젠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이마트 대 케어젠 이렇게 한 표씩 받아갔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이마트 채팅창에 뭐 창동 이마트 가자, 색강 이마트 가자 하시더니 이마트가 승리하는군요. 자, 이마트 결승까지 올려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격 전략, 케어젠에 관한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일단 14만 5천 원으로 설정을 해서 왔는데 거의 나왔네요. 네, 오는 네, 동안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높게 봐서 15만 원 마디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전 포인트가 사라져서 아쉽네요. 네, 그러게요. 케어젠 대 현대중공업. 네, 볼 수 있었는데 아깝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케어젠에 관한 가격 전략, 현재 가격은 13만 3,300원이네요. 네.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마디가인 15만 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4강의 두 번째 라운드, 2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4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중공업이죠. 조선주 파업 유보 소식에 오늘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종공업입니다. 수소 관련주 그리고 네옴시티로 엮여있는 이 종목인데요. 현대중공업과 세종공업의 대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종목으로 가주실까요? 이러면 현대중공업 가야죠. 아, 이거 개연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자, 일단 현대중공업 김영일 전문가의 선택을 받게 됐고요. 네, 그럼 정태근 팀장님 저도 선택은요? 저도 현대중공업입니다. 네. 답점도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아,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두 분 다 현대중공업 가주셨고 김영일 전문가님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지금 현재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게 이제 이미 오늘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자회사가 일전에 이 LG CNS와 어느 정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부분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이 올해 좀 흑자 전환을 다시 했을 뿐이지 크게 올라올 만한 그런 이제 이 모멘텀 자체가 약간 부족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반면에 현재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확실하게 잡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 수익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 내년에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고 또 많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 바닥에서 모아간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또 이 부담되지 않는 가격에서 또 좋은 수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안정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현대중공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께서도 현대중공 골라주셨는데 이유 한번 첨언 좀 해주시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자부심을 가진 섹터인데 이번에 흑자가 얘기가 좀 너무 빨리 나와서 조금 선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 예전에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수주를 계속 받게 되면서 수주기는 계속 나오는데 주가는 계속 안 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적자 수주였습니다. 적자 네. 수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2억 불 기준으로 이게 흑자 구조로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환율을 이런 부분은 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예. 2억 불 이하로는 적자 수주라고 보시면 돼요. 수주를 받아도? 네, 적자 수주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원가가 한 1억 8천만 불 정도 되는데, 2억 불 정도 수주를 받게 되면은, 프랑스 GTT사에
그 LNG 가스창 있잖아요. 네. 그 로얄티를 줘야 돼요. 그래서 아~ 매출에 또 5% 그런 그 로얄티 줘야 되다 보니까 예. 이게 거 그래서 한 2억 불 정도 2억 불 정도를 손익분기로 잡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21년도 상반기부터 이게 2억 불이 넘는 수주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술 받는다고 해서 바로 건조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설계하는데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걸려요. 차이가 좀 있죠. 네,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빨라야 2022년도 하반기, 2023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흑자가 났지만은 생각보다 이게 흑자 폭이 크지가 않았던 거예요. 네. 소위 말하는 게 턴어라운드, 쇼킹한 어떤 실적이 네. 나왔는데 그게 아닌 거죠. 엄청 잘 나올 줄 알았더니, 찔끔? 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또 변수가 된 거죠. 네. 원가가 또 올라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 흑자 폭이 작았던 거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뭐 리서치 센터라든지 이렇게 업계에 계신 분들이 좀 말이 좀 바뀐 게 예. 흑자가 되면은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다 얘기해서 저도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근데 이제는 흑자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내년 쪽을 지금 기대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예전에 그 조선주 같은 현대중공업이 한 50만 이렇게 할 때, 그때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바닥을 길게 다시다가 200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반기부터인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올라갔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때와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지금도 좀 장기간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고 내년에 대야 2004년과 비교해봤을 때 한번 올라간 초입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조선주 같은 경우는 조금 정말 느긋하게,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예. 정말 극강의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가져가야 나중에 네. 큰 수익이 나는 섹터다, 업종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런 강력한 설명과 함께 현대중공업 둘 다 굴려주셨거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승부 뭐 압도적이네요. 현대중공업 결승 바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종공업관에서는 가격 전략 정태근 팀장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세종공업은 일단 7,800원, 요것도 한 241선 부근까지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더라도 한 20% 정도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어쨌든 네옴시티 테마로 한번 네. 단기 트레이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종공업 네옴시티 관련한 테마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해볼 것을 추천해주셨네요. 가격 전략은 7,8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미인주를 가릴 결승전만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인주 어떤 종목이 될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주시죠. 자,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의 결승전의 대결입니다. 오늘 유통주 이마트 올라와 있는데요. 이제 슬슬 그 기대감이 앞서 있었던 흐름과는 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강력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조선주가 올라와 있죠. 오늘 장은 파업 유보 소식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다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마트 대 현대중공업의 대결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두 종목 다 최근에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어느 종목으로 가야 할까요? 사실 두 종목 다 제가 한 번도 매매를 해본 적이 없는 네. 그렇게 이제 제 스타일의 종목들은 아니긴 하지만 예. 여기서 고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마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마트 계속 쭉쭉 가고 계시는데요. 네. 자, 그러면 정태근 팀장님은요? 이게 어쩌다 보니까 완전 포인트가 제가 돼버렸어요. 지금 네. 현대중공업 이마트 어느 쪽으로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현대중공업을 선택할 줄 알았거든요. 네. 변심을 하셔서 예상치 못하셨는데 아예 이게 고민이 좀 되네요. 두 개 다 골라주셨던 종목이잖아요. 이마트. 네.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결승까지 해버렸는데 일단 노브랜드 선택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야, 오늘 이마트가 역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분위기가 아닌가 싶으네요. 자, 두 분 다 이마트를 골라주셨는데 자, 먼저 김영근 전문가님 골라주신 이유 간단히만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저평가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좀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워낙에 좀 많이 떨어졌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평가된 상태에서 당연히 이 주가의 급등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 생각을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역시 이제 저는 뭐 시장의 단기적인 주목 도를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여기 있는데 지금 현재 조선 쪽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는 관심도가 덜하다. 이제 말씀 주셨듯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이마트는 지금 현재 이러한 관심도로 봤을 때 조금 더 단기적으로 탄력도가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달 굉장히 이 순환매에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관점에서 이마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이마트 관해서 몇 달 전에 사실 의무휴업 관해서 조금 올랐다가 조금 다시 내려오는 흐름이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또 그럴까 봐 좀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쨌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7월 달 여기 그 채팅글도 올라오고 있지만은 네. 여기 채팅글 이쪽 우리 오늘 이마트가 왜 이렇게 인기가 좋아요 채팅창에? 오늘 이렇게 인기 있나요? 오늘 그냥 이마트에서 이마트로 끝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물에 없는 채팅창의 반응이네요. 코스트코도 있는데 그래서 이쪽 채팅창에 이렇게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도 그 채팅에도 올라왔지만은 7월 20일 날 의무 휴업 폐지 이게 한번 나왔었어요. 맞아요. 한번 튀었다가 쑥 네. 쑥으로들면서 이게 주가가 다시 밀려버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안에 이제 이마트는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아직 있고. 네,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네. 네, 내 안에 이마트 있다. 이렇게 있고. 이제 그래서 현대중공업을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쨌든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설계가 설계한테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계약금을 받고 이제 헤비텔 방식이라 가지고 단계적으로 이제 그 수주 금액이 들어오는데 네.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된 게 2023년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17만 4천 톤급 이게 표준형 기준으로 네. 2억 불이 이제 손익 분기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억 3천만 불, 2억 5천만 불 이렇게 수주를 흑자수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큰 폭의 시작에서는 내년에 시작이 네. 될 가능성이 높다라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현대중공업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여기는 이마트가 있다. 네. 지금은 이마트다. 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이니까요. 오늘장의 선택은 두 분 다 이마트로 갔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불보듯 뻔하지 않나 싶긴 한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와! 아, 이거 50대 50이에요? 채팅창 허수였나요? 아닌데, 이런 반응. 아, 현대중공업의 아, 샤이 팬층이 상당히 많았네요. 자, 이마트 대 현대중공업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50대 50, 정확히 반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분 전문가의 선택은 이마트로 갔기 때문에 오늘 아, 미인주는 이렇게 결정이 되겠네요. 자,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은사이거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미인주는 이마트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현대중공업 막강한 종목을 누르고 이마트가 최고의 미인주가 됐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을 또 정리해 봐야겠죠. 현대중공업부터 알아볼까요? 김영일 전문가님. 네, 현대중공업은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완전한 목표가보다는 1차 목표가 수준으로 13만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두 분 전문가님 모두 다 모아가면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가격 전략은 1차적으로 13만원으로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세워주셨고요. 이마트 관한 가격 전략은 우리 대표 네. 홍보대사죠. 정태근 팀장님 잡아주시죠. 홍보사는 이제 선수 앵커님 같아요. 옷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홍보대사 네. 여기 계시고요. 두 분이 딱 같이 나가시고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차트를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거래량이 없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되면서 변동성이 커질 때 네. 저는 이거는 이제 상승의 출발점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방송 초반에 가온미디어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네. 가온미디어도 이런 차트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차트가 나왔을 때 차트 플러스 어떤 이슈가 있느냐 같이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서 경우는 어쨌든 제가 저는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는 일단 11만 5천 원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마트 현재 9만 9천 원까지 올라온 상태네요. 가격 전략은 11만 5천 원으로 정태근 팀장님께서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은 이마트가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